첫 번째 해볼 요리는요. 진짜 그 제보하신 분이 제목이랑 다 적어주신 거 그대로 읽는 겁니다. 아, 오, 신기하다. 양념 치킨 맛 돼지고기 뒷다리살. 양념 치킨 맛 돼지고기 뒷다리살. 청양 고추 잡채 미나리 덮밥. 제목이 이거예요. 네? 엄청 길다. 너무 길어요. 약간 섞어찌개 같은 느낌인가? 섞어찌개. 부은 거 다 갖다 붙인 거 같은데? 예. 양념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. 양념 치킨 맛이 나는 무슨 잡채였는데? 질문이 있어요. 아, 질문 벌써 질문 나왔어요. 밥이 큰 문제 있어요. 네. 네. 한국말 문제. 그래서 이거 너무 길어요. 아. 너무 제발 천천히. 좋아. 천천히 다시 한번 천천히. 파브리 양념 치킨. 양념 치킨 오케이. 오케이. 물엿. 아니 재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. 앞서갔습니다. 또 앞서. 양념 치킨 레시피가 나와. 셰프여서. 아 역시. 어, 아 셰프님은 다르게 다르네. 레시피부터 딱 나오시네. 예, 양념 치킨 오케이. 예. 돼지 뒷다리살. 네, 이거. 그렇지. Yep. 청양고추. 청양고추 있어요. 알아? 예. 청양고추. 와, 거의 가족으로 걸리네 지금. 가족으로. 너무 맞추기 게임 하세요. 청양고추! 청양고추! 청양고추 있어요. 청양고추. 예. 선배님! 어, 우기 왜? 왜? 포기해요! 안 돼. 다 같이 가야지. 선배님, 저희도 외국인거든요. 자기들 답답해요! 너무 답답해요! 우기 제 학생이에요. 아, 우기 학생이에요? 네! 예, 어떻게 파스타 만드는지 가르쳤어요. 아, 우기를 가르쳐서 파스타를? 이거. 아, 진짜? 지금 선생님이 저러고 있으니까 답답한가 보다. 그래서요, 오늘 이겨서 제가 선생님 될 거예요. 선생님 잘 부탁해요. 자, 이거 이름 긴 거는 그냥 집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좋을 것 같아요.